내일 점심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점심으로. 한 70m 주전은 되죠. 어,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알아? 어, 이게 뭐야? 차슈 아니? 어머, 장미꽃이야, 뭐야? 아, 이거구나. 비프동입니다. 우와. 이것도 추천. 고기 한번 먹을까? 그럴까? 이렇게. 잘 발라서. 와. 얇은 고기층이구나, 이게. 먹어봐. 오마이. 어머, 저 양봐. 이게 하나 먹으시죠, 든든. 요즘 사실 진 빠지잖아요, 그죠? 진 빠지니까 이게 제일 딱이야. 한 번씩 먹어도 보담돼. 완전. 또 여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나? 이렇게 하면 고기 초밥이 되네. 밥이. 아, 안에 밥을 말았어? 참 잘 먹어. 먹을 줄 알아. 배 안 부르세요? 야,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데?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. 왜냐면 모든 그 소비는 가성비잖아. 내가 내는 돈 대비 가져가는 이득인데 만 원 내고 이렇게 어떻게 먹어? 그치. 나는 이거 진짜 좋아요. 비주얼만큼 생각하는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, 제가 볼 땐. 너무 많은 걸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비주얼 자체는 끝내주고 가성비 하나는 이렇게 많은 밥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나는? 나 블로그를 봤거든. 비주얼만큼 맛 없다고. 요즘 블로그 다 잘 써. KBS